철권 TMR 제일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저희가 게임하다 보면은 또 이길 때도 많지만은 또 아쉽게 질 때도 많잖아요. 누가요? 동양이 까투나 이 말? 네. 아 저만. 나도. 아 나도 많이 져. 무릎은 잘 안 지었어요. 아니야 맞아 나도. 왜 그러십니까? 아쉽게 질 때 있잖아. 다 이겼다 생각했는데 네네. 아쉽게 졌을 때 혹시 그런 거에 좀 연연하는 분인가? 실력으로 치면 인정을 해버리는데 네. 순간 렉이나 아니면 버튼 문제 뭐 레버 문제 때문에 조금 치면은 짜증이 나죠. 힘들죠. 솔직히 무료형 봤을 때 어때요? 진짜 맨날 문제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레버 버튼이 얘를 실드 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가 항상 보면은 뭔가 터져요. 갑자기 막 게임이 뚝뚝뚝 끊기거나 맞아. 그죠? 다들 레버 보기 빠져 레버가 뭐 부서진다거나 해외대회 가면 같이 호텔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큐머가 씻는데요? 뭐 씻고 와 하나 되게 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했어 하니까 아 지는 상상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재겠다. 자 어쨌든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이 캐릭터 좋아합니까? 아 저는 좋아합니다. 멋있어요. 저도 좋아해요. 아 진짜? 네. 많이 합니까 그러면? 네. 어 진짜 많이 해요? 아 키스는 반격기도 있고 좀 그 심리가 좀 많이 꼬여가지고 안전하게 막 들어가니까 어떤 캐릭터가 발표 안 했는데 얘 다 해버렸네. 자 오늘의 이제 철권 TMI 캐릭터는 바로 기스입니다. 자 기스의 풀네임은 기스 하워드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아 멋있다 역시. 자 특이점은 이제 철권 세븐의 두 번째 이제 게스트 캐릭터로 카리스마 있는 악역으로 무척 인기가 많다. 이제 기본 베이스는 킹오파 14라고 합니다. 뭐 열풍권, 더블 열풍권, 이제 필살기는 뇌강 열풍권과 레이징 스톰, 뭐 그다음에 비상일 요창. 기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라서 아쿠마와 다르게 기스는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얘도 뭐 아쿠마는 아닌데 기스는 할 정도라고 하니까 캐릭터 티어에서도 상위급에 이제 속해 있는데 그럼 저희가 기스를 또 게임에서 또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스입니다. 기본 동작 자체가 되게 좀 위험이 있습니다. 보면은 다리가 길어요. 그죠? 다리가 이렇게 굉장히 긴 편이고 밑강발 이거에 이제 보면은 뭐 아쿠마처럼 넘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카운터가 있죠. 그래서 콤보가 된다는 점이 아쿠마랑 다른 점입니다. 아쿠마는 그냥 넘어지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베이스가 이제 2D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특수기 넣고 필살기로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증은 잘한 거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풍 굉장히 빠릅니다. 빨라요. 네, 장풍이 빠르고 펭신으로 잘 안 피해져요. 네, 펭신 잘 안 피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공중 장풍도 있죠. 특징은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을 때 이걸로 시간 끌기 좋아요. 킹오파 베이스다 보니까 아쿠마와 다르게 기스는 기가 3개까지 네. 네, 풀 게이지가 되면 이 기스의 공격을 3번이나 받아내야 돼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시즌2에서 악명 높았던 이유가 짠손 특수기 있잖아요. 맞아요. 짠손이 카운터 나게 되면 특수기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를 쓰고 나서 맥스모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EX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필살기 강화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를 하게 되면은 공중장포도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네, 바로 떨어지죠. 사용권. 사용권도 원래 사실 딜레이가 있잖아요. 네. EX 사용권 같은 경우는 딜레이가 없어집니다. 네, 없어지고 부동권 중단 같은 경우도 EX로 쓰게 되면 월바운드로 바뀌죠. 맥스모드에서 기술을 잘 쓰는 것도 기스의 한 가지 운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여기가 지금 기스 스테이지잖아요. 이 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가 3개 정도 있으면은 뭐 원콤도 충분히 나옵니다. 원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옛날 것들은 더 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깨면 안 되는데? 요번에 안 되면 접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유튜브에서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접어야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감하게 아 잡기를 다 부신 것 같은데 아 어떻게 보고 풀어 이거를. 자 그러면 이렇게 기스를 한번 플레이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기스의 TMI를 또 말해보는 시간이죠.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좀 있는데 네. 기스는 상단 반격, 중단 반격, 하단 반격 각각 커맨드가 다른데 그렇죠. 맥스 모드에서 네 맥스 모드에서 상단 반격기를 입력하면은 중단까지 같이 반격이 됩니다. 저는 이 가스불을 쓸 때 레이징 스톰 네네 레이징 스톰 쓸 때 가스불 아 저렴하다 양시부터 지금 가스불 가스불 전 커맨드를 쓰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6321 6321 그 3하고 양손을 누르면 그게 제가 알고 있는 TMI 아닐까. 사실 기스 하면은 무릎팩 영상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TMI는 아닙니다. 기스는 이제 반격기가 무조건 잘 걸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듯이 손해인 기술을 썼으면은 상대도 이제 그 손해인 기술을 알고 무조건 기술을 내밀잖아요. 네. 그렇죠? 아 중단을 많이 내미는구나 하면은 다음에는 저 상황에서 반격기를 한번 걸어서 성공시킨다면 거기서 한번 게임을 터뜨리는 것도 좋은 운영 방법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총평의 시간 왔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말 그대로 개사기 캐릭터 같아요 저는. 네. 아,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잠깐 이거 딱 올라왔어요. 네. 뭔가 이 캐릭터가 카멜레온 같아요. 뭐 짜게도 좋고 벌스도 있고 콤보도 세고 단점을 맞아요. 찾자는 거 오히려 내가 반격기 욕심 보이다가 지는 거 뭐 이런 거 빼고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는 다음 화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철권은 락스 아닙니다. 락스 비즈니스 쪽 캐릭터예요. 네. 약간 조회수 떨어질 때마다 네. 나는 구나 있으면 요거 당했죠. 후요 아, 편하네.